그녀가 마음을 받아달라고 말한지, 그리고 그녀가 잘 모르겠다고 생각해보겠다고 말한지, 연락하겠다고 말한지 2주가 지났습니다. 긴 시간이었죠. 너무너무 긴 시간. 난 핸드폰이 내 몸인 양 지니며 천 번도 더 전화하고 싶었지만 보채는 사람처럼 보일까 문자 메시지 한 통 보내지 않았습니다. 그러다 오늘 보름째가 되는 날 전화를 했는데 그녀는 엉뚱한 소리만 합니다. 내가 전화번 용건을 도통 모르겠다는 듯이 그동안 잘 지냈냐고, 좋은 소식은 없냐고, 자기는 잘 지냈다고. 참다 못한 내가 그때 생각해보겠다고 했던 거, 그 답을 듣고 싶다 했더니 그녀는 진심으로 놀라며 설마 그동안 자기 연락을 기다렸냐고 물어봅니다. 자기는 그때 거절한 거라고 생각했다고 저에게 말을 합니다. 나는 그만 턱 목이 막혀서는 그냥 알았다고. 나는 이런 일이 처음이라서 그 말이 그 말인지 몰랐다고. 나는 생각해본다길래 생각하고 있었는지 알았다고. 연락한다길래 연락 기다리고 있었다고. 그렇게만 말을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. 아니면 아니라고 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. 연락한다고 했으면 연락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. 전 따지지도 못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.